쇼은스가 1, 2, 3세트 가져와서 승기를 잡나 했는데 4세트부터 SK엔터프라이즈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7세트까지 왔고요. 자, 남자 단식 경기 조건희 선수 공격으로 시작합니다. 오, 조건희 선수 이공 템이 되는 경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부담감은 김봉철 선수가 이제 더욱더 클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조건희 선수는 오늘 뭐 플레이할 수도 없었던 사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마지막 세트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죠. 경기와 승패와 상관없이 조건희 선수는 좀 편하게 공격을 할것 같고요. 파란공 왼쪽으로 밀어서 되돌아오는 샷. 지금은 끄는 것보다는 밀어주는 게 좋죠.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득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조건희. 뭐첫 번째 두께 실수가 나오긴 했지만 전혀 뭐 경기에 지장을 줬던 옆돌리기. 네, 하나 풀어냅니다. 뭐 휴원스 팀은 어떻게든지 지금 마지막 세트를 이겨서 네, 승점 2점이라도 오늘 가져오는 사실 뭐첫 출발로 본다면 네. 저 승점 3점이 2점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그런 경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그리고 또이 경기 승리하냐, 패배하냐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럼요. 오늘 첫 경기에서 이 4라운드의 또 흐름이 결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자, 김봉철 선수가 연속 득점. 마지막에는 조금 짧았지만 그래도 득점이. 내줬던 경기를 승리할 수 있다는 또 그런 여유가 있지만 네. 김봉철 선수에게는 더큰 부담이죠. 네. 아주 어려운 공을 또 조건희 선수가 맞춰내네요. 네. 지금 충돌 타이밍이 어떻게 빠졌는지. 아, 내공을 조금 늦추면서 교차를 시켰는데 네. 타이밍이 좋았네요. 조건희 선수가 다시 앞서갑니다. 옆돌리기 정확한 쓰리 쿠션. 아, 좋아요. 조건희 4대 2. 4점 세트입니다. 정확하게 맞춰내면서 두 점을 앞서갑니다. 비껴냈는데 조건희 선수가 좀 일찌감치 네. 네. 연속 3득점. 자, 스트로간 이후에 조건희 선수 좀 일찌감치 몸을 좀 써봤거든요. 네, 사실 원했던 두께가 잘 맞, 뱅크샷으로 시도하네요. 다시 내려갈 수가 있고요. 자, 자, 와. 끝까지 지켜봤지만 들어가질 않네요. 지금도 여기서 네, 걸어치기가 됐는데, 네. 와, 지금 코너를 또 희한하게 돌아 나왔습니다. 자, 아직까지 석점 차. 그리고 조건희 선수의 5이닝 공격. 뱅크샷. 길게,
쿠션 라인으로 시도를 하다가 너무 길어진 장면이 됐고요. 네. 자, 오늘 이 4라운드 첫날 첫 경기인데요. 이 첫 경기부터 정말 풀세트까지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진을 사실 보고 네. 사실 뭐 두 팀 다 지금 플레이오프가 간절하고 그렇죠. 그 간절한 이 두 팀의 또 대결 속에서도 전 지난 대회 지난 3라운드에서 승이 없던 또 휴원스 팀이기 때문에 오늘 또 승이 나올까 상당히 기대했거든요. 아 지금까지는 너무나 팽팽하게 경기가 재밌게 되고 있긴 한데 네. 자, 휴원스 팀이 가져갈지 SK랜드가 다이렉트 팀이 가져갈지 너무나 팽팽해요. 네. 아 맞춰냅니다. 연속 득점 이제 한 점차까지 추격합니다. 아, 또 특유의 그 김봉철 선수의 아주 끈질긴 승부근성이 나올지 네. 아, 조금씩 배치들이 이제 괜찮아지고 있는 김봉철 선수 뒤돌리기 네, 지금 빠질 틈이 없는 아, 좋습니다. 이제 5대5 승부는 원점이 됐고요. 아, 정말 알 수 없네요. 네. 지금은 뒤돌리기, 네, 타이밍 좋았고요. 네. 일목적 파란 공을 먼저 약간 보내주는 진행을 시키면서 득점을 또 해줬습니다. 네. 다음 공이, 자, 이 정도면 연결이 됐죠? 자, 짧아지지만 않으면 되는데, 오! 와, 아, 네. 득점이 됐습니다. 저 지금 위험했어요. 네. 자, 파란 공이 먼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네, 아. 득점이 되는. 여기서 충돌이 먼저 나지 않았더라면 충분히 빠져나갈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네. 어, 경기 지금 알 수 없는 또 진행이 한 차례 또 나왔습니다. 네, 김봉철 선수가 이제 역전에 성공했고, 이것까지 완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이로. 아, 이제 김봉철 선수가 두 점 앞서가요. 네. 어, 지금도 회전량을 좀 살려줬기 때문에 넘치지 않았던 득점이 됐고요. 네. 뒤돌리기 하얀 공을 좀 끌어서 옆돌리기도 있는데 자 뒤돌리기로 자 지금 이 공은 득점이 되며 이제 다음 공 포지션까지 아, 네. 네 지금 연결이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연속 6득점 8대5 정말 뭐 부담감이 김봉철 선수 정말 클 텐데. 그렇죠. 아, 정말 완벽한 기회를 잡았고요. 네. 뒤돌리기. 자, 다시 포지션 플레이. 좋아요. 놓치지 않습니다. 자, 어, 그런데. 아. 하얀 공과 지금 내공 위치가, 네. 자, 뒤돌리기 구사는 이제 어렵게 됐어요. 어, 지금은 뭐 앞돌리기로 승부를 봐야 되겠죠? 오, 브릿지를 세워서 공략을 한다는 거는 그렇죠. 너무나 어렵고요. 네. 네. 여기서 벤치 타임아웃 사용을 아껴뒀던
오늘 계속 남자 단식에서 벤치 타임아웃이 많이 나오네요. 지금은 그렇죠. 어떻게든지 앞돌리기로. 아, 그런데 얇은 두께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두께 사용을 좀 해보려고 하는 김봉철 선수. 워낙 뭐 짧은 순간에 헤답을 내리고 최성원 선수가 들어갔는데, 다시 주어지는 시간은 지금부터 진행이 됩니다. 오, 두께 사용을 합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더 맞추는 거죠. 자, 자, 이 공이 완벽하게 와. 들어가네요. 네, 출발하면서부터 충돌의 위험이 없어지는 좁은 각으로 아, 시도합니다.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휴원 씨가 결승을 가져왔네요. 아.